자, 이제 자, 20몇 분이죠? 25분인가요? 25분째 부동산 관리론인데 지금 25분이나 26번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리의 영역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것이 이제 또 섞여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중에 2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 제도로 주택 관리사가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2번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해당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 관리 업무를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부동산 간접 투자가 대부분 어떤 형태의 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 있죠, 리츠. 그게 바로 간접 투자죠. 부동산 간접 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부동산 투자 회사에 넣잖아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넣지만 그 돈이 결국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접 투자예요. 또 부동산 펀드가 있거든요. 부동산 펀드도 우리가 펀드에 돈을 넣죠. 돈을 넣으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전부 다 간접 투자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자, 그럴 때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 위탁이 많습니다. 이 리츠도 실체형이 불과 얼마 안 된다 그러죠. 실체형이 5%밖에 안 돼요. 5%. 대부분이 명목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목형이라는 얘기는 위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한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자산 관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화 건축 기술 발전 부재 소유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건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뭐 구별하기가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27번과 28번에서는 자, 27번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맞나요? 이거 앞에서 했나요? 했던 거죠. 했던 거니까 이건 뭐 생략하고요. 밑에 28번을 보면 되겠네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했어요.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 통제력이 발휘된다. 통제, 통합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직접 관리입니다. 업무의 기밀 유지도 유리하고요. 안일화를 처리하기 쉬운 단점이 있죠. 그리고 전문성이 낮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9번은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29번하고요. 뒤에 가면 또 건물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35번 있어요. 그러니까 29번과 35번에 건물의 생애 주기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29번은 건물의 생애 주기가 정답 지문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기는 하지만 다른 것이 정답 지문이 됐는데요. 다시 29번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를 더 체크해야 돼요. 사실은 틀린 걸 찾는데 1번에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렇게 됐죠. 자, 요거는 옆에다가 기능적 감가를 써놔야 돼요. 기능적 감가. 자,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론의 원가 방식의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감가 수정. 원가 방식의 기능적 감가 들어보셨죠?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거. 그래서 428쪽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428쪽.
428쪽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428쪽. 다음에 2번은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거는 무슨 감과 관련돼요? 경제적 감가와 관련돼요. 이것도 같은 페이지요. 428쪽에. 그러니까 감가 수정의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 내용입니다. 다음에 3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자, 이거 부동산 관리에서 이 생애 주기 할 때 안정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하더라도 안정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해야 되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단계에서 잘못 자본적 지출을 해버리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답이 다 아니에요. 5번을 보시면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는 섞여 있잖아 지금. 섞여 있으면 뭐예요? 혼합 관리죠. 전문 관리가 아니고요. 또 이게 위탁하고 직접 한다 하더라도 아니 주인이 청소를 하고 회계 이런 거를 맡기고 좀 뭐 좀 뭐 이상한 거죠. 좀 덜 어울립니다. 5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30번은 여러분이 보시되 그 4번 지문을 보시면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지문에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영역, 부동산 관리 내용, 부동산 관리 방식 외에 임차인 선정 기준이나 임대료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부동산 관리 방식이에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걸 제일 많이 묻는데 31번, 32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 화해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통 대형 건물의 경우 위탁관리죠.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한다.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맞고요. 자치관리 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관리사무에 안일해지는 거 이런 거는 자치관리 방식 맞고요. 맞고요. 관리 전문성이 결여는 다 맞는데요. 그죠? 관리 업무에 안일해지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 다 맞죠? 5번이 틀렸나요?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틀렸네요. 혼합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대체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 부분은. 다음에 이제 33, 34 넘어가시면은 33번을 볼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재무적 효율성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법적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관리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킨다. 외형 형태를 변화시켜버리면 유지가 아니죠. 그잖아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 유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대로.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은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럴 듯한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니까. 4번의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업무다. 수요, 경쟁 요인, 지역 경제 분석, 이거는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경제적 관리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부수, 이게 이 시설 관리죠. 이게 어느 때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 지문이 좀 잘 못 보던 그런 표현이긴 한데 다른 지문에서 너무 분명하게 틀리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요 문제 자체는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쩌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1번은 뭔가요? 부동산 관리자가 상문형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기준이 된다. 그죠? 임차인 선정 기준에 상업용은 가능 매상고, 주거용은 유대성, 공업용은 적합성,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에 비율 임대차 또 나왔네.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 맞고요. 다음에 대응적 유지잖아요. 대응적 유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죠. 이거는 사후적이죠. 사후적. 근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지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개발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이다. 이거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5번과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 임대료 손실보험에서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 이런 거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냥 화재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화재보험은 그 손실을 이제 복구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복구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가게를 하는데 이제 보험에 들어놓은 거예요, 다행히. 보험에 들어놔서 그 보험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단 복구시키는데 이제 들어오는 보험도 있고요. 이제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가게 이제 운영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 수입도 이렇게 보상해 준대요. 일단 한 달간 이제 그 이제 불이 났는데 제품이 좀 못 쓰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제품 못 쓰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또 복구할 때 인테리어 복구할 때 비용 발생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 달 동안 운영 못 하는 데 대한 수익도 나온대요. 그 모르겠어요.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괜찮죠, 그죠? 그 근데 한 달 전체 수익이 다 나오는 거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60% 정도. 그 괜찮죠. 일 안 하고 60% 나오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평소에 보험료는 이제 낸 거죠. 많이 넣었을까? 그 정도면. 아무튼 보험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까지 넣은 보험료가 그 보험금 받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을걸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보험료 낸 것보다 보험금 타먹은 게 훨씬 적어요. 별로 저는 남는 재테크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35번은 이게 이제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그냥 딱고 건물의 생애 주기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이게 마멸, 파손,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버팀 연수는 뭐겠어요? 기능적이겠어요? 물리적이겠어요? 경제적이겠어요? 마멸 파손이라 해야 되죠. 마멸 파손. 마멸 파손,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때까지 버팀 연수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다음에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는 당연히 신축 금방 지었을 때죠. 금방 지었을 때가 제일 유용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 유용성은 물리적으로 제일 새 거 이 말은 물리적으로 금방 지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도가 높은 거는 물리적 내용 요소가 중요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못 쓸 때까지 가는 거 없어요. 건물이 대부분은 언제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요. 경제적 내용 요소가 끝났을 때, 경제적 내용 요소가 끝났을 때 대부분은 철거하고 짓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36번은 부동산 분양 시장의 침체기에 적용할 마케팅 전략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수업 시간에 다룬 건 아니잖아요. 1번에 완공 후 2년 동안 확정 임대료 지급 보증. 이런 거 하죠. 예, 요 주변에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입주 뒤에 완공 후에 확정 임대료 얼마를 지급 보증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입주 1년 후에 잔금 납부 허용. 이것도 가끔 보지 않나요? 안 좋을 때는, 시기가 안 좋을 때는. 다음에 입주 시까지 중도금 이자 면제 또는 유예.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분양가보다 높은 내정 가격 이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분양. 이러다가는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음에 전체 분양 대금 중에서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 하향 조정. 이런 것도 있죠. 보통은 뭐 한 20% 하는데 뭐 한 10%나 5%만 계약금 내면 된다. 이렇게.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속으로 나는 상식이 부족해서 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37번, 38번. 자, 요거는 다 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이런,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도 다 똑같아요. 39번, 40번. 다 같은 유형인데, 그 중에 38번을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 나왔네요. 시장 세분화 나오는 것은 이 수요자 집단, 구매자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맞죠? 타겟으로 삼은 시장이죠.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서인 4P의 조합을 말한다. 맞죠? 자, 이런 거 읽을 때 4P가 속에, 괄호 속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그 괄호 속에 있는 거는 당연히 다 제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괄호 속에 넣는 것을 잘못해서 틀리게 하진 않아요. 예. 다음에 판매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 그죠? 판촉 활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 전략을 이용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저가 전략을 이용해야 빠른 자금 회수가 되겠죠. 그래서 38번은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9번, 40번, 40번을 보겠습니다. 자, 40번은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적이 바로 뭐 있어요? 이윤 극대화죠. 그래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 마케팅은 한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반적인 과정을 다 말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 정도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등장해도 이게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지문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죠? 네 가지를 섞는 거 조합.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란 타겟을 정하는 거죠. 예,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이다. 분할하는 활동은 표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세분하는 거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용어를 써놓고 그 해당하는 용어의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어의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죠. 다음에 4번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판매 촉진 전략이다. 맞죠? 판촉 활동.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그렇죠. 3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41번, 42번 중에서는 41번을 보겠습니다. 41번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시가가 뭐예요? 시가. 시가는 횟집에 가면 많이 보죠. 시가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또 짜장면도 얘기하다가 뭐 회도 얘기하다가 시가가 뭐예요? 그게 경쟁업자가 어떤 정책을 쓰면 자기도 그게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시장 상황에 따라 따라가겠다는 얘기인데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받는 이건 짝이 안 맞죠. 이거는 신축 가격 전략 그래요. 요즘 언제부터인가 옛날에는 그 분양할 때 이 층에 따라 차이가 분양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층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있죠. 네. 그게 언제부터죠? 한 3, 4년, 4, 5년 됐나요? 그죠?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그랬거든요. 분양 이렇게 표를 보면은. 근데,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낫죠. 아무튼 그 층, 방위, 뭐, 이런 데 따라 이제 신축적으로. 이걸 신축 가격 전략이라 그래요. 신축 가격 전략.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안 봤던 것이 요거예요. 요거 빼고는 다른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예, 요게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답 지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정답 지문이니까. 그죠? 예, 근데 다른 것들이 쉬워요. 근데 사실은. 표적 시장 선정이란 소비자를 몇 개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이건 군집으로 나누는 거는 세 분이잖아요.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 선정. 여기 이제 그래서 옳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를 구성 요소.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고요. 마케팅 믹스는 기업 입지성 도달을 위해 사용한 마케팅 요소 조합.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판매 촉진이네. 판초 활동. 판매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음에 4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3번, 4번 중에는 44번을 보겠습니다. 44번. 4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이제 내용 이제 짝만 지으면 되는 거니까.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둘만 있는 가족하고 넷 있는 가족과 여섯 있는 가족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고 또 신혼부부들과 뭐 은퇴한 사람 부부들 뭐 이렇게 있는 구조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같으면 1번을 더 뒤로 5번에 갖다 넣었을 텐데 예, 너무 쉬운 거를 앞에 갖다 놔버렸잖아요.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번에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뭐예요? 마케팅 믹스 4P 전략 중에 가격이 아니라 유통 경로입니다. 유통 경로. 분양 대행사를 이용한다거나 인근의 중개 사무소를 이용한다거나 홈쇼핑을 이용한다거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죠. 왜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관계가 뭐예요? 지속적 관계 중시라 그랬죠. 근데 그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자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나와야 되죠. 이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아이자는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지속적 관계 중시. 이게 그래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 점유 마케팅, 아이다 원리, 관계 마케팅, 지속적 관계 중시. 이렇게 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를 조합한다. 지금 네 가지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품, 가격, 유통 경로는 맞는데 차별화가 아니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홍보 촉진,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별화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야 되죠. 시장론에서 남겨놨던 입지론과 지대론. 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페이지 수는 118쪽입니다. 118쪽. 자, 10번부터입니다. 118쪽에 10번. 맞죠? 자, 이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동질성 확보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어떤 토지의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입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입지는 도시공간구조, 생산자원의 지역간 이동, 토지용 변화 등을 설명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예, 입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 한 곳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잡화점, 세탁소가 한 대 모여있나요? 가구점, 공구상이 한 대 모여있나요? 가구점, 공구상이 한 대 모여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10번의 4번 지문은 집집국산 전선편과 관련되는 겁니다. 집집국산 전선편.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전문품점. 이거 이번에는 안 했죠. 지난번에 했었던 거죠. 선매품점, 편의품점. 자, 이렇게. 요거는 이번 순환에서는 요거 이런 게 있다 체크만 해드렸죠. 뜻은 알아두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보통 이렇게. 집집 국산 전선편이에요. 집심성 점포는 대체로 전문품점하고 많이 관련이 되고요. 집재성 점포는 선매품점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물론 선매품점이 집심성 점포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게 지금 선매품점이 가구점 같은 거죠. 가구, 의류점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해보고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대 모여 입지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가구점, 공구상이 전부 다 집재입니다.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에 해당하죠.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자, 11번에 어려운 말이 나오죠. 회기 모형,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것, 지금까지 부동산 학교는 수업 들으면서 들어본 적 없죠?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는 이제, 한번 설명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걸 알라는 의미겠습니까, 설마? 그냥, 지문 채우기예요. 회기 모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거 하고요. 현실에 있는 걸 이렇게 관찰해보면, 보통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례 조사를 하면은 그게 사례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선 위에 다 올라올까요? 하나의 선 위에 다 안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은 성적이 좋은 랭킹 순위가 높은 선수들. 랭킹 순위가 높은 선수들이 늘 높은 게 아니죠. 점수가 높은 선수들이 대체로 높지만 어떻습니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그리고 랭킹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점수가 대체로 낮기는 하지만 항상 낮은 게 아니고 대체로 어떤 분포를 가져요. 분포를 갖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 식으로 이렇게 찾아요. 그럼 이 점들에서 제일 가까운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 이 점들에서 제일 가까운 선을 찾는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 자, 이러면은 이 통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뭘 찾을 수도 있는가 하면은 매장 면적에 따라서
내상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어요. 사례 조사를 하는 거죠. 매장 면적에 따라서 매장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매장 면적이 어느 정도일 때는 매상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거꾸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시계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해기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 부지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자 고층화된다 그랬죠. 고층화. 이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고층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고층화가 되면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고층화가 된다는 게 이거는 토지를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적게 쓴다는 거죠. 대신 뭐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본이나 노동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토지는 적게 쓰면서 자본이나 노동은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뭐를 많이 대체하는 거예요? 자본이나 노동이 토지를 대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 상거래 협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는 비례하잖아요. 그리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이 공식을 그냥 문장으로 나타낸 거죠. 상거래 협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인구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그죠?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게 이제 레일리 이론은 여기에서 이제 끝났죠.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라고 그랬죠. 허프라는 사람은 두 중심지만 본 게 아니에요. 두 중심지만 본 게 아니고 다른 중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 레일리하고의 차이점이 허프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해요. 그러니까 허프하고 레일리하고 이론적인 차이가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주장해. 이 사람은 거시적 관점이고 이 사람은 미시적 관점. 사람을 본 거예요. 허프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여기는 결정론적 관점이고요. 여기는 확률론적 관점에 이쪽으로 갈 확률 몇 퍼센트 저쪽으로 갈 확률 몇 퍼센트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수 중심지 다수 경쟁 점포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4번은 옳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게 이번 순환은 생략에 있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그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원료 수송비 일단 수송비가 제일 이제 중요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임금도 있고 집정력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강조한 게 일단은 수송비고 수송비에 원료 수송비가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되죠. 이 두 개의 합이. 근데 이 수송비가 뭐와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요. 수송비가 이 무게와 거리 수송되는 거리와 그 무게에 의해서 수송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12번에도 나오고 있죠.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경제학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경제인을.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보죠. 그러니까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입주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 지수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수송비, 인건비는 이거는 최소가 되는 게 좋겠지만 집중력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자, 요거는 제가 1, 2월 과정에서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점이 최소 지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고 결정이 났으면 이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송비가 10원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 것만 따로 연결하고 또 수송비가 20원만큼 더 늘어나는 것을 따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선이 뭐라고요? 등비용선, 등비용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등비용선이죠. 이렇게 되는 게 등비용선이에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예, 다음에 13번부터는 이제 넉 장을 넘기면 되나요? 126쪽. 13번부터는 이제 상업 입지론이에요. 상업 입지론. 자, 이게 이제 중요도가 더 높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계산 문제가 바로 레일리 이론과 허프 이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앞에서 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13번 하나 풀고 넘어가 있습니다.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 자 우리가 자주 사는 잡화 같은 거, 비누, 화장지 이런 것들은 그 상권 규모가 어때요? 상권 규모가 작죠. 근데 TV나 냉장고 이런 걸 사는 거는 그런 거는 그렇게 자주 사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상권 규모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이면 낮을수록 낮으면 자주 안 사는 거잖아요. 자주 안 사는 거는 상권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 거죠. 그런 거는 예, 상품 예, 상권 규모 큽니다. 다음에 3번의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자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 공간 독점 접근,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시적 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 품점의 경우에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유용하다.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이건 정답 지문이 아니고요. 공간 독점 접근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대표적인데요. 가맹점, 공간 독점 접근, 가맹점. 여러분들 왜 CU 편의점 계약을 하면은 본사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 주변 몇 미터 이내에는 새로 안 하잖아요. 그 CU가 그 주변 공간을 독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간 독점하는 거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CU는 더 이상 안 해주겠지만 LG25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서로 같은 시장을 놓고 다퉈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시장 침투 접근법이에요. 시장 침투 접근법. 그러니까 같은 상권을 놓고 싸울 때는 그거는 시장 침투예요. 그러면 공간 독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간 독점이 뭔가 하면은 그런 민간 기업에서 해주는 공간 독점 말고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 예? 정관장도 그게 대체 상품 있잖아요. 그 대체 무슨 홍삼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누가 담배라 그랬지? 한 대 좀 해요? 담배는 그 주변에 없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또 있어요. 로또. 로또 좀 사나 봐. 로또. 로또는 그 외에는 없어요. 주변에. 딱 하나 딱 하면은 주변에 없어요. 옛날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목욕탕, 주유소, 독서실. 이런 것들이 한번 먼저 차리잖아요. 먼저 차린 놈이 장땡이에요. 그 주변 거리 일정 거리 보면은 새로 안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많이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 거의 다 풀고 두 개나 제 생각에 그 두 개 남은 거예요.
로또하고 담배. 그게 가장 강력한 공간 독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시장 침투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 옆에 뭐가 있죠? 대형 할인점 있죠? 대형 할인점이 커버하는 상권 범위가 크죠? 그럼 그 대형 할인점 범위 안에 큰 슈퍼 없나요? 편의점 있죠? 자, 이 똑같은 상권을 놓고 이런 점포들이 싸우는 거,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시장 침투법, 시장 침투법. 그럼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 뭔가 하면은, 혹시라도 서울의 논현동에 고급 가구거리 가보셨나요? 논현동에 고급 가구거리. 거기 가면은 향 찬란한 샹들리아 하고 막 끝내줍니다. 예, 그는 그 동네 사람만을 위한 거죠. 예, 저는 30년 전부터 거기를 지나다녔었어요. 제가 입주과외를 할 때. 입주과외, 청담동에 입주과외. 그 당시 청담동이요. 빈 그 밭 같은 게 있었어요. 밭. 밭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한 댁이라도 사놨어야죠. 아무튼, 거기서 입주과외를 하는데 학교는 머니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특히 밤에 시내버스 타고 지날 때, 그때 567번인데, 567번. 그렇다고, 지나갈 때 향찬란해, 향찬란. 어떤 분이 저보고 서울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150번 타면 돼요. 서울역에서 150번 타면 서울대 간다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그 3번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큰 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식 있죠, 공식. 공식, 일단 외우지는 말고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 공식이 경계 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결정론적이에요. 확률론적. 다음에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5번, 16번, 17번은 레일리 이론입니다. 그리고 18, 19, 20, 21은 허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개씩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15, 16, 17에서는 16번을 보시고요. 자, 지금 지우고 있는데 레일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거 이런 시간 기본 시간에 했죠. 흡인력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라고 크기 인구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제는 16번 문제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로부터 5km, B로부터 10km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가 더 멀고요. 10km. 이쪽으로 더 가까워요. A가. 5km, 10km 이렇게 C가 있으면. 근데 A가 5만, B가 10만, C는 3만이에요. 여기가 3만. 이쪽이 5만. 여기가 10만. 이렇게 있죠. 맞나요? 5만, 10만. 5km, 10km. 3만 명. 맞죠? 자, 이럴 때 레일리의 소매 인력법칙 적용한 경우 C 도시에서 A와 B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했어요. 단 C 도시 모든 인구가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얼마 가고 이쪽으로 얼마 가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거죠. A가 당기는 힘 얼마? 25분의 5죠. 5의 제곱. 5만 명이니까 5만 쓰면 되는 거고. 25분의니까 이거 25분의 50은 2잖아. 2. 임대 동그라미 3개를 가렸으니까 2000이죠. 2000. B가 당기는 힘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100. 여기는 1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2개 약분하면은 1000이죠. 우리 시험이 대체로 이렇다고 이게 몇 대 몇이 금방 나와요. 2대1이 2대1. 2대1이면 그 볼 게 뭐 있어요? 3만 명을 2대1이면 A쪽으로 2만 명, B쪽으로 1만 명, 끝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이런 식이에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15번, 17번 다 똑같고 지금 18, 19, 20, 21번도 21번을 풀면 다 해결이 돼요. 자, 21번 보십시오.
자, 차이점이 21번은 세 개를 줬어요. 세 개를. 그 앞에 18, 19, 20, 세 개는 두 개만 줬거든, 점포를. 근데 여기는 점포를 세 개를 줬잖아요. 여기는 500. 여기는 300, 450. 예, 다음에 5kg, 10kg, 15kg. 5kg, 10kg, 15kg. 이게 차이점이 이게. 예, 그리고 여기는 뭐를 줬는가 하면은 그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을 줬죠. 그죠? 보통은 이게 몇 명 저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몇 명 가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쪽으로 아까 몇 명이었어? 2만 명. 이쪽으로 만 명. 인원수를 했잖아요. 점유율이나 인원수는 그냥 점유율에서 인원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를 묻고 있어요? 그 월 추정 매출액을 물었잖아요. 그 소리는 그 인구에다가 2만 명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1인당. 1인당 소비액이 35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1인당 소비액이 35만 원 돼 있죠? 그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 끝에 요 35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1인당 그렇죠.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그렇게 푼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당기는 힘 계산할 때 25분의 500이죠. 그러면 20이 20. 25분의 500이니까. 이거는 10의 제곱 100분의 300이니까 3. 요거는 15의 제곱은 225거든요. 225에 400은 두 배죠. 자, 힘을 다 계산하면 전부 다 하면 총 전체 힘이 얼마 중에? 전체 힘 25 중에, 이 말이에요. 23, 2. 25 중에 A 쪽으로 20만큼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 25분의 20은 곱하기 4를 하면 분모의 분자에다가 100분의 80이잖아요. 20을 25로 나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는 분모 분자에다 4를 곱하는 게 빠르죠. 100분의 80, 계산기 있으면 그냥 계산기 하고 0.8이니까 80%가 어느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 말이죠. 맞나요? 12%가 이쪽으로 가고 4%가 이쪽으로 가고 이 소리잖아요. 맞나요? 그게 아닌가? 80% 12%, 8%, 12%, 8%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지금? 4,000명이잖아요. 4,000명 중에 몇 프로가 이용한다고요? 80%. 그럼 4,000명 곱하기 몇 프로? 80% 이렇게 하면 돼요. 곱하기 0.8. 여기에 곱하기 몇 명? 35만원 하자, 35만원. 그럼 끝에 이것만 하나 더 곱하면 되는 거죠. 3,200명이 말이죠. 3,200명이 1인당 35만원씩 쓴다 이거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도요 사실은 이 끝자리가 5가 있을 때는 이걸 더블로 바꾸고 70이고 이거 16 하면 되는 거 16 16 곱하기 7 하면 돼요 6, 7이 42 7, 1은 11 112입니다 112 이거 배열 순서가 112 찾으면 돼요 이 동그라미 필요 없어 이거 112만 찾으면 돼. 어차피 11,200이 되든 1,120이 되든 112가 되든 이 배열 순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릿수만 다를 거니까. 맞아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 적 없어요. 이렇게 2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출제한 적 없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16째 다 뒤져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소리는 배열 순서만 맞으면 그거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소수점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0. 몇몇 이렇게 곱셈으로만 됐을 때는 곱셈으로만 됐을 때는 뭐만 곱하라고요? 이 숫자 이 숫자 요 숫자만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4 곱하기 8 곱하기 32 하면 112 나온다고요.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